안녕하십니까. 모기테니스의 블루모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서브핸드 발리 시 스플릿 스텝의 타이밍입니다. 자, 우선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플릿 스텝 중요하죠. 서브를 놓고 나서 발리를 할 때 혹은 우리가 스트로크를 칠 때 뭐 아니면 전이 상황에서 발리를 할 때 우리가 좌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포발리인지 백발리인지 포핸드인지 백핸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스플릿 스텝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몽키 테니스에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브를 넣으실 때 우리가 흔히들 플랫 서브, 첫 서브는 플랫 서브, 세컨 서브는 스핀 서브를 많이 넣으시죠. 근데 이 플랫 서브와 스핀 서브의 스플릿 타이밍이, 스플릿 위치와 스플릿 타이밍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첫 서브를 플랫 서브를 넣고 나서 일단 네트 앞으로 빨리 많이 가면 좋다, 그죠? 내가 서브를 넣고 나서 네트 앞으로 많이 가서 서비스 라인에서 스플릿 스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플랫 서브 같은 경우에, 플랫 서브 같은 경우에 서브를 넣고 나서 서비스 라인에서 스플릿 스텝을 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100% 다 늦습니다. 발리가. 발리 타이밍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플랫 서브를 넣고 나서 스플릿의 위치가 어디쯤이어야 하냐. 자,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자, 플랫 서브를 넣고 나서 스플릿의 위치는 여기쯤, 그죠? 우리가 흔히들 데드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베이스라인과 서비스라인의 사이 지점에서 스플릿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플랫 서브는 나의 서브의 종속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리턴의 타이밍도 빨라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인으로 뛰어가는 게 아닌 베이스라인에서 서브를 놓고 한두 발 앞에서 스플릿을 딛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브를 빠른 스피드에 서브를 넣었기 때문에 리턴의 속도도 빨라진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플랫 서브를 넣었을 때 상대방의 리턴을 했을 때 제가 첫 발리를 스플릿을 딛게 되는 타이밍이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거기를 포커스로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제 위치가 지금 베이스라인에서 한두 발 앞에서 스플릿을 맞추게 됐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스플릿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움직임을 계속 추가를 하시면서 각도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흔히 대부분들 스플릿을 하기 전에 서브를 놓고 나서 각도를 먼저 지키고 스플릿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리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놓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브가 너무 잘 들어갔네요. 다시 덮고 스플릿 각도 지키고 발리. 그죠? 보셨나요 여러분? 스플릿을 하고 각도를 지키면서 발리를, 첫 발리를 한다. 자, 이제 그러면 세컨 서브입니다. 세컨 서브, 세컨 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스핀을 많이 넣으시죠. 스핀을 넣고 나서의 타이밍이, 스플릿의 타이밍이 어딘지 이것도 뒤에 카메라에서 한번 포커스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위치를 보셨나요? 아까 플랫 서브와는 다르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저는
퍼스트와 세컨 서브의 종속이 빠르다 보니까 스플릿 타이밍이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가 스핀 서브의 속도가 종속이 늦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넷탑까지 붙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팩트는 내가 발리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발리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핀 서브 같은 경우로 채공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그죠? 내가 좀 더 네트앞으로 전진해서 첫 발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죠. 꼭 첫 서브가 플랫 서브가 아니더라도 세컨 서브로 채공 시간을 두고 나의 위치를 조금 더 네트앞과 가깝게 와서 첫 발리를 한다. 발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 더 네트앞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발리를 하시기가 부담이 적어지겠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